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가 궁금한 거 있다고 하니까 무섭다야. 나랑 서영이랑 누가 내빠? 응? 나도 궁금해. 둘 다 똑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쌍둥이냐? 아니 둘 다 여자로 안 보여서.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귀여워?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랑 서진이랑 둘 중에 한 명이랑 꼭 사귀어야 돼. 안 사귀면 죽어. 그럼 누구랑 사귈래? 그냥 죽을게. 죽는 거 안 돼. 하, 너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날 괴롭힌다. 아,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은데? 학교 가는 게 좋은 날이 다 오네. 간만에 애들 보니까 좋다. 우리 역 앞에 새로 생긴 민트 초코 카페 갈까? 모든 메뉴에 민초 들어간다는 그 집? 메뉴에 민초밖에 없다고? 어, 토 나와. 왜 초딩 입맛. 아니 나는 치약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서 싫단 말이야. 지수야, 치약에 민트 맛이 들어간 거지 민트가 치약 맛인 게 아니야. 아니 뭐 치약이 민트 맛이고 민트가 치약 맛이고 잘 모르겠고 난 민초 싫다고. 야 PC방 가자. 그놈의 PC방. 넌 학교 끝나면 PC방 갈 생각밖에 안 하지? 난 담배 냄새 나고 싫어. 그럼 너네 카페 가. 나 PC방 갈게. 응, 안 돼. 싫어도 아니고 안 돼요? 민초 먹어야 돼. 왜? 어, 야, 왜 나 민초 안 먹을까? 나 완전 맛있어. 음료도 완전 진해. 왜 안 먹어? 너네 먹는 것만 봐도 속 안 좋다. 지수야. 괜찮아. 거절할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게 다 맛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야. 빨리. 먹어. 오바는? 지수야. 이거 마셔, 이거. 뭐야, 이거 너 민초잖아. 아이. 진짜 배부르다. 나도. 야, 어떻게 그걸 다 먹냐? 배부르니까 버블티. 버블티 마시러 갈까? 좋아, 투어도 할 겸. 야, 무슨 카페를 2차로 가? 우린 주말에 카페에 밥, 카페에 밥, 카페로 3차도 간 적 있는데? 저번에 재밌었지. 요즘 왜 이렇게 셔츠가 꽉 끼지? 나도 요즘 들어 그런다. 니네 살쪄서 그래. 딱히 더 먹는 것도 없는데. 나도. 야, 방금 그렇게 먹고 들어놓고 버블티 먹으면서 뭐? 그게 왜? 다 살 많이 찌는 것들이잖아. 디저트는 살 안 쪄. 맛있으면 다 0칼로리 몰라? 야, 그건 어디 종교 집단 구호냐? 아, 안 되겠다. 옷 갈아입을래. 서영아, 나도. 야, 잠깐. 왜? 뭐? 너네 내 앞에서 갈아입게? 아, 맞다. 너 남자였지? 근데 지수는 상관없지 않나? 그치? 아, 진짜. 야, 야, 내 눈 생각 안 하냐? 야, 그만해. 아, 내가 해야 돼, 씨. 지수야. 응? 넌 왜 남자야?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름도 여자 같은데. 그냥 여자 해. 아, 그걸 어떻게 해. 아, 우리 불편하단 말이야. 응? 아니 뭘 여자를 어떻게 해.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너무해. 그런 거 하나 안 들어주고. 야, 그냥 나랑 놀지 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린 널 소중한 친구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너네랑 대화하려고 하는 내가 바보다.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으니까 한턱 쏴? 뭐? 쏴야지. 우리 이번 주말에 파자마 파티 할까? 그래. 그게 뭔데? 파자마 입고 노는 거. 굳이 파자마를 입어야 돼? 지수도 토요일에 파자마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뭐 그래 알았어. 뭐야? 어떡해? 그게 파자마야? 나 원래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귀여운 거 입고 와야지. 우리 엄마가 이거 귀엽다 그랬는데. 됐다. 아니 뭐 설명을 해줘야지. 지들끼리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가 궁금한 거 있다고 하니까 무섭다 야. 나랑 서영이랑 누가 내빠? 응? 나도 궁금해. 둘 다 똑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쌍둥이냐? 아니 둘 다 여자로 안 보여서.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귀여워?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랑 서진이랑 둘 중에 한 명이랑 꼭 사귀어야 돼. 안 사귀면 죽어. 그럼 누구랑 사귈래? 그냥 죽을게. 죽는 거 안 돼. 너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날 괴롭힌다.
내가 누굴 얘기하든 다른 한 명 삐질 거잖아. 아니 안 삐질게. 약속. 그 약속했다. 아 나 니네 삐지면 나도 삐진다 진짜. 아, 알았어. 결정장애. 난 소영이. 나 왜? 나는 좀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거든. 너 얼굴은 귀여우니까. 야 난 안 귀여워? 너는 귀엽다기보단 예쁜 편이지. 약간 모르겠다더니. 아이 뭐 아무튼 이제 그만 그만 하지마. 얘 봐라 빠져나가는 스킬이 늘었네. 아이고 니네랑 친구 2년 짬밥이면 이 정도는 늘어야지. 놀아 놀아 니부터 놀아. 놀아 하나 둘 셋 놀아. 하나 둘 셋 아 야 나 니부터 나 니부터 나 아 나 진짜 나 아 진짜 나 나 우리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연애 금지하기로 할까? 왜? 그냥 연애하면 우리도 공부도 엉망될 것 같아서. 일리가 있어. 그런가? 연애하면 벌금 3만원. 묶고 5만원. 벌금 5만원으로 연애를 안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는 만약 뒤지고 고백하면 5만원이 아까워서 연애 안 할걸? 지금 내가 5만원보다 못하다는 말? 그럼 5만원이 뭐야? 5천원도 아깝지. 야, 3천원이어도 너랑 안 만나. 어? 아니야! 아, 야 다시 말해봐. 야, 3천원? 야 너 우리 올려. 알아서 가게 올려 가게. 알아서 4천원 4천원. 지수... PC방 가는 중 아니었어? 응, 가는 중이야. 소영이가 배그 알려달라 그래서. 아, 그럼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 너 PC방 안 좋아하잖아. 괜찮은데. 나중에 봐. 5만원은 왜? 우리 사귀기로 했어. 어? 미안. 뭐가 미안해. 돈 괜찮아. 아니 우리가 미안해서 그래. 받아주면 안 돼? 알겠어. 저기 어? 나 이제 너네랑 그만 다닐게. 왜? 아니 그 둘이 연애하는데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같이 안 다닌다고 친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치? 학교에서도 맨날 보니까. 따로 봐도 되고. 그건 안 돼. 그동안 너네랑 다녀서 즐거웠어. 야 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오래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가? 너네 셋이 몰려다닐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놀리지 마. 혼자 질질 짰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지수 보는 네가 안쓰럽더라. 예전부터 본 것처럼 말하네. 전부터 본 거 맞는데. 어? 너 친구 없지? 내가 놀아줄게. 나 친구 많거든. 내가 친구 돼준다니까.